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의 첫 번째 상대인 스웨덴의 축구 스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대표팀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스웨덴 국가대표로 역대 최다인 62골을 자랑하는 질라탄이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로 2016 이후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질라탄은 자신의 트위터에 월드컵에서 뛸 가능성이 급상승했다며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렸습니다. 유럽 프로무대에서 우승을 휩쓸던 질라탄은 37살의 나이에 부상이 잇따르며 지난달 미국 MLS로 옮겼지만 데뷔 전부터 환상적인 골을 뽑아내는 등 3경기에서 3골을 터뜨려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